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3월 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4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CS윈드고요. 코드번호 011210입니다. 자, 오늘 좀 반등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좀 나와줬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르게 거래량이 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바닥이라서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와서 거래량이 나와줬다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유상증자, 무상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좀 물량이 좀 많이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다. 그런 부분들로 해석을 좀할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주식 수량이 늘어나니까 거래량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들이 되겠죠. 오늘 또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여기서 매수 매도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은 사실 호재가 나와가지고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등이 나온 거다. 거래량에서 터져준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살짝 있긴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진 않았어요. 이 부분들이 언제 돌파를 할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지만 우려감들이 지구간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일체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여기에서의 반등이 영향이 여기서 반등이 철폭 나온 부분들이긴 하지만 추세를 완전히 이 상단 부분 추세를 돌파를 한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인 단순 반등이고 추세가 전환이 되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바닥을 좀 다진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뭐 추가적으로 이탈을 할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보긴 봅니다. 속도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아직까지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움직임들을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장기 평선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이야 아직까지 저는 접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는 것들은 저랬으면은 예를 들어서 9주는 정리를 했죠.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하는 거는 잔고야. 그냥 둡니다. 그냥 둬요. 어차피 유상증자를 한 거, 평단 그렇게 높진 않을 거고, 무상증자를 한 거는 평단 이렇게 9주 매수 무상증자 무료로 받은 거기 때문에 기존 주가를 할인한 부분들은 좀 있지만, 좀 희생을 시킨 부분들은 좀 있지만, 일단 잔고에 둘것 같아요. 잔고에 홀딩을 하고 있고, 홀딩. 9주는 매도했고, 현금. 9주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9주를 매도하신 분이 있고 매도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제가 9주라고 표현을 하는 게 현금이라는 거예요. 현금에 대해서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뭐 여기서 바닥을 다지든 간에 여기서 여기든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9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9주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이거는 현금입니다. 현금. 이거를 여기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제가 비중을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닥이 좀 닫아주고 여기 돌파하는 추세적인 부분들이 돌파를 하는 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좀 나와줄지 아니면 여기에서 나와줄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체크가 된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대응을 저 같으면 아직까지는 안 잡고 홀딩을 해서 기다려 봅니다. 기다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움직임들 추세적으로 이렇게 지금 추세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돌파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무리가 있죠. 그렇게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은 여기에서 속도적인 문제 여기서 좀 이탈을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꼬라박고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여기 이쯤에서 한번 좀 대응 바닥을 다져서 반등이 나올 때 그리고 돌파를 하는지 확인해보고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이 구간에서 흐름들을 보고 좀 이때 다시 대응을 좀 잡아서 평균 단가를 확 낮추고 이제 그 뒤로는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약간 타이밍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타이밍. 자, 우리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 부분들인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전에 전일 영상 삼성전자의 브리핑을 좀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 삼성전자 FOMC 블랙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에 삼성전자 블랙아웃이라고 치시면은 이 영상이 나와요. 이거 보시면은 시장이 지금 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CS윈드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 종목이니까 시장의 영향을 안 받. 받진 않았다. 안 받는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대응을 하는 것들은 시장에 영향도 어느 정도 도움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셔서 좀 참고를 뭐 중요한 부분들은 아닌데 알고는 있자라는 것들이죠.
알고는 있자.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좀 털어냈습니다. 좀 매도를 하는 이날 3거래일 정도에 이때 2거래일 매수를 했던 거를 오늘 한 번에 다 털어냈어요. 그거를 기관이랑 금융투자 개인 투자들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이 방어를 해주지 않았다는 한다면 방어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이 다 털어냈고 기관이나 금융투자랑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끝났으니까 기관에서도 서서히 한번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바닥을 좀 닫아주는 게 흐름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바닥을 좀 어디서 잡아줄 것이냐. 혹시라도 정말 만약에 외국인들의 이 매수했던 것들을 기관에서 기관으로 앞으로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손바뀜이 좀 일어나겠죠.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좀 등락을 좀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일 수 있는 요인으로서 가능성들을 좀 이제 좀 가늠을 해봐야 될것 같다.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 결론만 딱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바닥은 아니고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는 걸 체크를 해보면서 아직까지는 대응 잡을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좀더 지켜보면서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이제 대응을 딱 잡고 앞으로 만약에 반등이 좀 나와주면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게 1차 매수라고 칠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전에 1차 매수하고 매도를 했고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받은 것들을 비중이라고 또 2차 아, 2차 매수 그냥 이거를 1차 매수라고 하겠습니다. 뭐 받은 것들이니까 이때 받은 것들이니까 1차 매수. 아직까지 1차 매수로 이 정도 온 거예요. 이까지. 그리고 뭐 2차, 3차 이런 식으로 4차까지 길게는 4차까지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안정화가 되면 장기적으로 홀딩. 약간 그런 전략.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좀이 종목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전략에 맞춰가지고 꼭 그렇게 하셔라라는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맞춰서 따라오세요.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난 유상증자만 했고 무상증자만 했고 상황에 맞게 현금 여력이 있냐 없냐 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각자 자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각자 여력에 따라서 자 각자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라는 거 계속 이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저를 이제 참고만 하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거. 그런 식으로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아직까지 대응을 잡진 않고 홀딩하면서 바닥을 좀 다질 때까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물이 나와요. 들어오시게 되시면 저희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 게시물들이 확인이 되시죠. 3월 5일 금요일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뉴욕 증시가 장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9시 흥국화재 현재가 4,070원 1차 평가 4,190원 손절가 3,900원 9시 1분에 중앙에너비스 현재가 9,950원 1차 평가 1,250원 9,6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필로시스 헬스케어 현재가 2,320원 1차 평가 2,390원 손절가 2,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중앙에너비스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호가랑 같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흥국화재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 차트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플러시 헬스케어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세 종목 이날 같은 경우에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모두 수익을 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단기로 단타 개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을 따라하지 마시고 이 걸어두시라고 하는 이 가격대에 걸어두셔가지고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지켜주시고 저희가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100% 수익만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등주들 좀 이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게 추천 매수가 당일 최고가 이런 식으로 또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무료 추천 누적 합산 수익률을 보면은 무조건 수익이 다 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따라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